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전 덕후 삼성만 매일 사고 싶은 남자 천만남자입니다. 삼성전자 진짜 매일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여건이 되진 않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매일 하늘에서 무슨 뭐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속에서 돈이 솟구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시드머니 참 중요합니다. 이 시드머니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든지 부업을 하든지 막 풀뽑든지 돌을 캐든지 간에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조금 요동치거나 아니면 급락을 하거나 좀 횡보할 때 부지런히 주워 담으려고요. 지금은 삼성전자에 관심이 조금씩 이제 많이 식어들어요. 지금 개미들도 많이 좀 팔고 나가는 것 같고. 예전만큼 그런 열기가 뜨거운 열기가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코인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코인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지금 뭐 미국 쪽으로 많이 가. 미국 시장 쪽 증시로 많이 가고 있어요. 우리 삼성은 거의 지금 요즘 찬밥 신세 받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들이 떠나고 있어. 좀 많이. 이제 떠나니까 이제 슬슬 본인은 이제 거꾸로 이제 삼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런 현상이 좀 빨리 왔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니까 삼성전자 하도 언론에서 많이 때리고 하다 보니까 뭐전 국민이 삼성전자 투자해야겠다고 뭐 거의 막 복고창처럼 막 몰려들어왔죠. 몰렸는데 결국은 삼성전자를 투자를 해보니까 1년 동안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도 없고 계속 보면 또 계좌는 거의 파란색으로 항상 거의 물결, 파란 물결로 항상 이루어져 있고 마이너스로 수익률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플러스 수익률이 아니라 계속 마이너스를 커지니까 다들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지금 나자빠지는 겁니다. 많이 도망갔어요. 지금 보니까 한 100명 중에 한 3, 40명은 지금 도망갔습니다. 한 30명 정도가 좀 남아있고 나머지는 관망인데 제가 볼 때는 한 많으면 7, 80%는 거의 뭐 포기하거나 떠날 것 같습니다. 떠날 것 같아요. 왜냐? 당장 재미를 못 보기 때문에 많이 떠날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 가지고 투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만큼. 엄청 힘들어요. 장투하러 가면은 말은 예의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장투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걸 여러분들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그전 시간에는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반도체 장비가 굉장히 부족해요.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펩 증설에도 상당히 조금 곤혹스러울 거예요. 지금 물량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좀못 쳐내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 전체 연출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 또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또 난리 날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또 여기 또 치열한 분야가 또 뭐냐? 반도체 또 AI 반도체랍니다. AI. 앞으로는 또 AI 반도체가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 같다. 주목받고 이제 뜰것 같아요. 관심이.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 삼성하고 또 하이닉스 등 이제 국내 대표 반도체 그 생산 업체하고 그 팹립스 업체들이 이제 AI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AI 반도체는 그 AI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통칭한다고 합니다. 통칭한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최근에 업계 최초로 그 4세대죠. 4세대 HBM, 그 D램인 HBM3를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하네요. 하이닉스는. 그 HBM은 다수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기존의 D램보다도 데이터 처리를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그런 고성능 메모리죠.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향후에 HBM3는 고성능 데이터 센터에 탑재되면서 AI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머신러닝이 있어. 머신러닝과 그 기후 변화 그 해석이 되고요. 또그 신약 개발 쪽에도 사용되는 그런 슈퍼컴퓨터. 여기에 이제 적용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슈퍼컴퓨터에. 하이닉스도 이제 이 제품을 통해서 그 4차 산업 기반의 시스템에 적합한 고사양 메모리 솔루션 시장을 이제 선점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HBM3는 내년 중반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메모리 반도체랑 AI 프로세서를 결합한 그 메모리 반도체도 나와요. 그 삼성전자가 올해 초에 세계 최초로 HBM과 AI를 이제 AI 프로세서를 결합한 그런 형태의 그 메모리 반도체를 한번 만들었죠. 예전에 한번 언급됐었습니다. 오래전에 HBM, PIM이죠.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한다. 현재 양산에 앞서서 검증을 진행 중에 있어요. 검증을 진행 중에 있고 HBM, PIM 그 D램 셀에 이제 통합된 그 인공지능 엔진을 통해 가지고 메모리 뱅크에서 병렬 연산을 실행해 가지고 에너지 효율성이 상당히 높다. 에너지 효율성 따지는 거죠. 이게 상당히 높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막 구체적으로 디테일에 갈 필요 없지만은 한이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이제 일반 제조 기업에서도 현재 AI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고요. 집중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SK텔레콤이죠. SK텔레콤은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쓰일 그 AI 반도체가 있는데 그 사피온이라고 한것 같아요. 사피온. 이 사피온을 현재 자체 개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AI 연산하고 그 데이터 처리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됐는데 현재 또 LG 전자죠. LG 전자의 경우에도 가전제품용 AI 반도체 개발에 이미 가전에 적용 중에 있죠. 개발해가지고. 요즘은 가전회사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 대기업들이 이제 속속들이 이제 반도체 개발에 나서니까 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 팹리스죠. 그 팹리스 스타트업들도 AI 반도체 시장에 현재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AI 그 스타트업인 리벨리온이라고 있어. 리벨리온. 리벨리온이라고 있는데 이 리벨리온은 그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인 아톰을 개발하고 있어. 아톰을 개발하겠다. 아톰이라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아톰. 국내 그 팹리스 최초로는 삼성전자의 그 5나노 미세 공정을 활용해 가지고 AI 반도체 리벨 양산에 돌입하기도 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다른 팹리스 기업인 퓨리오사 AI는 AI 성능을 높이는데 현재 초점을 맞춘 그런 시스템 반도체인 AI 가속기 그 개발에도 한창이다. 퓨리오사에서. 그래서 전 세계가 현재 AI 칩 개발을 동시에 시작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앞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겠다. 그렇게 봅니다. 엄청 치열할 거다. 그래서 표준화하고 그 글로벌 레퍼런스를 선점하는 것이 관건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표준화, 글로벌 레퍼런스. 이거를 선점해야 한다. 앞으로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AI 반도체가 대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이 교시는 반도체 이야기 중에 AI 반도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3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